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이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영재 이사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이슈는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에 주목하자는 것인데 백화점 종목이 이에 해당됩니다. 사회적 거래 두기가 4월 18일부터 전면적으로 해제되면서 관련 수혜 업종 중에서 실적이 개선되는 업종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항공, 여행, 영화관, 요식업 등이 대표적인데 백화점이 속해 있는 유통업 역시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는 중입니다. 데이터를 살펴보면 4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10.6% 성장했는데 업태별로는 오프라인이 10.2% 증가했고 온라인은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두 채널 모두 고른 성장세를 보였는데 특징적인 점은 코로나 확진자 수 감소와 거리 두기 해제 효과가 3월 대비 확실하게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오프라인 채널 중 백화점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19.1% 증가하는 고성장세를 기록했는데 작년 4월에 높은 기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자릿수 성장이 나타나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나갔습니다. 이러한 성장세는 확진자 수 감소 이후 더욱더 견조해진 집객력 회복세에 이어 더욱더 강력해진 리오프닝 효과가 가장 큰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문별로 살펴보면 부진했던 3월과는 달리 식품 품목이 전년 동월 대비 30% 이상 성장하였고 외부 활동과 관련한 의류 및 패션 역시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향후 예상되는 고가의 명품 매출 감소를 이 마진율 높은 의류 부분 성장이 상쇄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은 백화점 매출 구성에 매우 긍정적인 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긍정적인 면은 아직까지 화장품 품목 회복이 여전히 크지 않은 상황임에도 전체적으로 고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5월 및 6월에는 리오프닝 활성화가 더욱더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화장품 및 소매 잡바 회복에 따른 실적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가 측면에서도 지금 백화점 3인방에 대한 관심이 지속 중인데요. 신세계, 현대, 롯데에 대한 연기금 위주의 기관 순매수가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 이제는 외국인들도 순매수로 전환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전략이 중요한 현재 시장 상황에서 기술적으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백화점 종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리오프닝 이후에 실적 개선이 뚜렷해지고 있는 백화점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럼 관련해서 어떤 종목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두 종목 주목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롯데쇼핑입니다. 롯데쇼핑은 과거에 중국의 사드 관련 보복 그리고 일본 불매운동에 연루되면서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해 주가 역시 큰 폭의 하락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2분기부터 본격적인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데 지난 3년간 적자 점포를 폐점하고 인력 효율화 작업을 진행함과 동시에 5년간 적자 법인이던 슈퍼와 할인점의 체질 개선까지 완료해 올해부터 흑자 구간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리오프닝 시대를 맞아 온라인 부분이 오프라인 매장에 밀리는 상황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롯데쇼핑의 경우 절대적으로 약했던 온라인 부분이 이제는 오히려 경쟁사 대비 부정적 영향이 적다는 장점으로 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팬데믹 기간 동안 영화관 사업에서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한 컬처웍스가 리오프닝에 따라 점진적인 실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고요. 새로운 정부에서 일본과의 관계가 이전 정부보다는 개선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 롯데쇼핑에게는 플러스 알파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예상 순이익 컨센서스가 1542억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는 6년 만에 순이익 흑자 전환입니다. 수급상으로는 연기금이 25거래일 연속 순매수 중이고 외국인도 최근 한 달간 13만 주를 순매수해서 매수로 전환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우상향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현대백화점입니다. 현대백화점은 1분기 영업이익 889억 원으로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였는데 마진율이 높은 의류 매출 성장이 전체 이익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2분기에는 리오프닝에 따른 여성 패션, 남성 패션, 영 패션 모두 1% 이상 고성장을 기록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2분기 역시 견조한 성장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아직은 부진한 면세점 역시 3분기부터 점진적 회복 가능성이 높아 전반적인 주가 상승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본다면 현재 현대백화점의 주가는 12개월 선행 실적 기준 PER 7.5배로서 최근 3개년 평균 대비 저평가 상태에 있고 수급 상황도 기관 및 외국인의 매수세가 점점 더 증가하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어 향후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백화점주 중에서 롯데쇼핑과 현대백화점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